추모를 견딘 힘. 이건 진짜 대단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그 정도 되는 분들한테서 본 것 같아요. 자, 이재명 대표는 자기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은 게 있어서 살아남으려는 정 모든 수모를 견디고 살아남으려고 하고 있어요. 조국 대표는 자기가 죽어도 돼. 자기도 죽어도 상관없어. 그래서 그러니까. 조국을 함부로 건들지 마라 니들. 조국 대표는 죽이려고 싸우는 사람이다. 윤석열을 응징하는 것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재명도 조국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조국도 이재명을 필요로 해요. 조국은 너 죽고 나 죽자예요. 그 다음에 그의 적들. 이재명 아직 죽이지 못한 자. 조국 죽였는데 살아난 자. 아, 이거 웃겼다, 이거. 이재명 수모를 견디는 힘. 이거 유시민 작가가 했던 표현이거든요. 내 무릎을 쳤어 이거. 야. 네 군데 법원 법정에 끌려다녀야 된다는 게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모욕을 매일매일 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견디고 나가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한테 결여된 것을 선망하는 경향이 있다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님을 보고 있으면 그 점이 정말 놀라워요. 저도 이게 제일 놀라워요. 예. 이거 진짜 힘든 거예요. 진짜 힘들어. 예. 재판 하나만 해도 힘든 거예요. 야, 내 저 같으면 힘을... 정치 때려치웠어. 아이씨, 더러워서 못해먹겠네, 이러고. 그니까, 나락해, 씨발! 아, 근데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게, 안 죽어. 아직 죽이지 못했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어떻게든 죽이려고 인연을 했는데, 못 죽이네? 그러다가 결국, 칼로 찔렀는데, 안 죽네? 나는 총선 과정 전체를 보면서 가장 깊이 느낀 감정은 아, 이건 좀 기적적이다. 예. 박근혜 대통령 말대로 온 우주가 그걸 다 겪고 다시 총선을 이겨버리네. 야, 기적적이다 싶어서 저도. 예. 대단한 힘입니다. 예. 당 안에도 온통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했잖아. 언론이 도와줬나? 자기 편이 없었어. 2월에 좀 사실 위험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겨레 이런 데서도 무조건 야당이 뭐 민주당 패배를 기정사실화하는 칼럼이 막 실리고 이럴 때 그렇지. 광주 가서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광주 민심도 굉장히 흔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흔들어 댔으니까. 예, 정말 민주당이 선거를 치면 어떡하지 이래서 이 선거를 이기는 데 도움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가 2선 퇴진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아니 이재명이 싫어서가 아니고 너무 무서우니까. 서울에서도 저한테 어드바이스 해보라고 한 분들이 있었어요. 당대표 사퇴는 아니더라도 뭐 어떤 형식을 거쳐서 선거 전면에서는 뒤로 빠지는 이런 방안을 한번 얘기해보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제가 뭐 좋은 말로 아, 혹시 전화 오면 얘기는 해볼게요. 왜 얘기를 해 그런 거를. 전화 한번 왔기에 제가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도 절대 물러나면 안 된다고. 이거는 그냥 책임은 이 전투가 끝나고 나서 책임을 져야 된다. 중간에 물러서게 되면 책임도 못 지게 된다. 그러니까 죽든 살든 당신이 책임지고 끝까지 가서 그 결과를 놓고 책임을 져야 된다. 저도 한번 했어요. 저는 이깁니다. 저는 여론조사 곳에 수치를 쭉 봤기 때문에 제가 이거 100분 토론 나가서 유승민 의원하고 3월에 토론할 때도 그렇게 어드바이스 했다고 공개적으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2월 말 3월 초 그때가 좀 위험했어요. 수모를 견디는 힘이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 막 자존심에 스크래치 나고 이럴 때 그걸 못 견디면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또 버티게 한 게 이제 비싼 게 비싼 게 그리고 여론조사 꼬처의 그 활약이 장판교에서 여론조사 100만 대군을 물리치고 그 굉장히 큰 힘이 됐어요. 네. 그 구독 신청해준 시민들과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 세계 점이, 최초의 모델이죠. 네. 그 점이 총수가 저널리스트로서 우리가 알던 저널리즘의 저널리스트와 다른 점이에요. 총수는 그 시민들하고 함께 뭘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던 저널리즘의
저널리스트들은 그 시민들을 수용자로 취급하잖아요. 내가 발신하는 이 기사, 보도 이런 걸 받아들이든가 말든가. 네, 그러나 내가 하는 이 저널리즘 행위에 당신이 간섭하지 마. 근데 총수는 이런 거 필요한 것 같은데 같이 할래요? 시민들의 힘이에요. 이게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그냥 교과서에만 있는 말이 아니고 이 새로운 저널리즘을 보면 사실상 그런 거죠. 부탁은 하지 않아요, 근데. 구독해! 자, 수모를 견딘 힘. 이건 진짜 대단합니다. 이 정도 수모를 견디는 힘은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그 정도 되는 분들한테서 본 것 같아요. 자, 달라진 조국. 죽였는데 살아난 자. 달라진 조국. 달라졌죠? 예. 많이 달라졌어요. 심지어는 최근에 웃기기까지 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안 하고 그냥 사고 기각하면 그냥 며칠 안으로 바로. 그렇죠. 예, 교도소로 가야 돼요. 2년. 그래서 조금 건들면 안 돼요. 어차피 2년 선고 받아놨거든, 지금. 건들면 안 돼. 무서운 게 없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자기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은 게 있어서 살아남으려는 거예요. 정치 무대에서 생존해서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제대로 좀 운영해보고 자기가 펼치고 싶은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 그 욕망 때문에 모든 수모를 견디고 살아남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윤석열이 만나자 그러면 뭐 의제 협의 없이 그냥 만나자 그랬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살려고 싸우는 사람. 조국 대표는 자기가 죽어도 돼. 자기도 죽어도 상관없어. 이 싸움의 양상이 달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국을 함부로 건들지 마라, 니들. 그리고 총수가 요즘 갈라치기 경계를 많이 하던데 이 세상에 이재명 하나만 옳고 나머지는 다 쓰레기야 라는 식으로 하는 자들이 있어요. 저는 그 상당 부분 작전 세력이라고 보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지만 작전 세력이 주류라고 봐요. 이재명을 진짜로 좋아하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조국을 경계하는 마음이 있다면 걱정하시지 말라. 조국 대표는 죽이려고 싸우는 사람이다. 자기가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윤석열을 죽이는, 물리적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고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윤석열을 응징하는 것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재명은 국가의 운영을 바로잡음으로써 간접적으로 그것을 응징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둘이 완전 다른 방식으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제 둘 사이를 이간질하는 선동들을 대대는 자들이 있죠. 있죠. 네. 있는데 이게 잘 안 먹혀요. 이재명도 조국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국도 이재명을 필요로 해요. 이재명은 조국 스타일로 싸우지 못해요. 자기의 위치나 자기의 경로가 그런 방식으로 싸워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조국은 이재명처럼 싸우면 안 돼요. 뭐 품을 크게 넓히고 이거 안 돼. 날카롭게 칼을 갈아가지고 직진해야 돼요. 그게 자신의 역사적 사명이다. 저는 그렇게. 조국은 너 죽고 나 죽자예요. 그렇죠. 조국을 그래서 부활시킬 사람은 또 이재명인 거예요. 당선돼서 사면해서. 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고. 자.